이제 디스트리뷰션 차트의 박스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. 박스 차트는 이제 다섯 개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우리 디스트리뷰션 그 분포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차트라고 배웠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? 우리가 파이썬에서 예제를 어떤 걸 하나요?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참석하는 남녀를 두 개를 구분했어요. 구분하고 거기에 페이스 값을 이제 그중에서 평균,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값, 그 다음에 중위값, 그리고 또그 다음에 25%, 그 다음에 75%, 최대값을 이렇게 박스 플러스로 두 개를 표현했습니다.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입니다. 그리고 이쪽이 페이스 값입니다. 이제 초 단위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통계로서 숫자로서 describe라는 걸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. 그래서 이걸 박스 플러스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어느 과정이라고요?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 분석 실무 프로젝트 실전 프로젝트 이 과정에서 모두 배웁니다. 자, 모두 여러분 파이썬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.